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. 인육 소동이 일어났다는 황해도 실제로 기근이 극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당시 기근이 오면요, 먹을 맞아요. 게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그래. 하고요, 또는 솔잎을 먹기도 하고요, 심지어는 음식에 흙을 섞어가지고 먹기도 합니다. 어떡하면 좋아. 당시 황해도에 바로 이런 기근이 왔습니다. 정말 그 전 지역이 정말 말라 비틀어질 지경이었고요,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천에 이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아이고. 세종실록을 보면 당시 황해도는 흉년이 들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사망했던 기록과 기근으로 인해 사람끼리 잡아먹는 일이 회의할 것이 없다라고 당시 처참했던 기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람끼리 잡아먹어도 이상할 게 없다. 대기근이 휩쓸었던 황해도, 인육소동 역시 팩트일까요?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.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또 다른 인육 사례. 또 다른? 이 선조 임진왜란 임금 아시죠? 선조 9년 때 이 피부병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창질이 굉장히 유행하는데, 그 창질의 특효약이 사람의 쓸개라고 하는 괴성이 됩니다. 아, 어떡하? 이러면서 사람의 쓸개만 빠진 상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현상문까지 걸려집니다. 그렇다면 다른 왕들 때 인육 사건이 존재했다는 기록처럼 세종 29년의 인육 소동 역시 사실일까요? 헷갈리시는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힌트. 마지막 힌트도 있어요? 조선 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기이한 기록들. 이 실록은요, 이 팩트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. 뭐 괴물을 보았다는 기록, 또는 외계인을 보았다는 기록. 아, 진짜? 이런 다양한 기록들이 들어가 있죠. 아, 이게 힌트구나. 외계인을 의미하는 듯한 푸른색 무지개가 나타나 어조아이까지 접근했다는 기록. 나 저 때도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을 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. 아, 이게 헛소리면 이게 페이크인 거네. 세종 29년에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이 기록은 팩트일까요? 페이크일까요? 아니, 오늘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? 너무 어려워요. 어렵죠. 어쩌나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떠들었던 헛소문도 사실은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. 근데 그쵸. 숙종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네요. 진짜 예. 있었네요.